자, 두 가지만 제가 주의를 줄게요. 자, 이렇게 직진으로 달리다 보면 가끔 이제 학원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우회전 나오는 차가 있어요. 항상 직진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브레이크를 살짝 쓰는 건 괜찮은데 핸들을 꺾는 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핸들을 꺾는 순간 옆에 덤프트럭이 있으면 본인이 운전석을 쳐요. 그럼 본인이 다치는 거예요. 운전석을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꺾지 말고. 왜냐면 꺾어도 제가 꺾어야. 보고 꺾어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본능적으로 꺾기 때문에 안 보고 꺾으면 왼쪽 보세요. 차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해지겠죠. 그죠? 예. 사이드 미러 맞춰놨어요. 이렇게 맞추면 돼요. 시험 볼 때도. 자, 그래서 본능적으로 꺾지 말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내가 신호위반을 안 하려고 열어서 저 트럭 보이죠? 트럭 바퀴에 흰선, 정선이 그려져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50km 달리다가 딱 주황색이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저 정도 거리는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저 트럭과 내 차 절반 정도 정지선이 있는데 그 급브레이크 밟으면 저런 덤프트럭이 뒤에 있으면 우리 때려요. 그래서 우리 학원 차나 보면 뒤에 누가 박아가지고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도 제가 밟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밟아드릴 테니까 본인은 편안하게 나 믿고 운전하면 절대 사고 안 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지금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내가 교육을 했지만 또 교육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서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기, 사이드미러. 아셨죠?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기, 사이드미러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자, 시험 준비됐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네, 준비됐습니다 하면, 그러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멘트 나오죠? 그러면 좌측감 밝히고 발은 브레이크 얼리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들면서 버튼 들면서, 그렇죠, 그리고 내려 살짝만 들어올리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기어를 N 넣고 잡고 있어요. 자, N 넣고 잡고 있고 핸들은 여기 위에 잡아요. 9시 왼쪽 보세요. 차 안 오죠? 네. 그럼 기어를 넣고, 네, 브레이크 떼고 핸들 왼쪽 보고, 네, 엑셀 살짝 밟고 밑에 보지 말고, 예, 엑셀 살짝 밟고 이렇게 엑셀 밟으세요. 힘 빼. 예, 엑셀 밟으세요. 천천히. 예, 브레이크 발. 자, 우선 잠깐 멈출 거예요. 그래서 설명 좀 하려고. 예.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스탑. 예. 자, 잠깐만요. 여기 잠깐 여기 잠깐 멈췄는데, 아, 브레이크 떼보세요. 예, 차 좀 보내고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 정지를 해볼게요. 차들이 와서 잠깐만요. 설명 하나 해주려고. 차로 변경 언제 하면 되는지. 예. 예. 이제 너무 멀죠? 방석 드릴까요? 너무 낮으면? 괜찮아요. 네. 너무 가깝다. 조금만 한 칸만 뒤로. 예, 됐어요. 그 정도. 됐죠? 자, 브레이크 떼보세요.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 뭐예요? 네.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면, 자, 트럭 보이죠? 트럭. 네. 자, 트럭이, 자, 저 트럭이 보면 내 사이드 미러 절반에서 약간 위에 있죠? 네. 보이나요? 네. 저 정도 있으면 차로 변경 가능. 근데 문제는 무지근 가능이 아니라 왼쪽 한번 봐보세요. 왼쪽 차 오는 거 보이죠? 네. 저렇게 확 커지죠? 저렇게 커진 느낌이 확 커지죠? 커진 느낌 되면 안 들어, 안 돼. 자, 이제 D 놓고 출발할게요.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네. 자, 좌측감 밝힐게요. 네. 엑셀 밟고. 네.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빨리 보세요, 앞에. 네. 잠깐만 보는 거예요, 왼쪽은.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깜빡이 끄시고, 발은 브레이크, 조금만 엑셀 좀 더 밟을게요. 조금만 더 갈게. 그러니까 차가 확 커지는 느낌이 없으면, 나랑 브레이크 발, 나랑 저 트럭이랑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경 가능해요. 좌회전입니다. 엑셀 밟고 차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땅 보지 말고. 이 차 절대 안 들어오니까. 자, 차로 변경 안 해요. 이 차로도 좌회전이 됩니다. 150m도 그 브레이크 발로 가면 돼요. 약 300m 앞. 엑셀 좀 더 밟고.
정도에서 브레이크 발언지고. 큰일 나지 말고 이제 켜요. 좌회전입니다. 네. 네, 속도 조금씩 줄이고 좀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브레이크 살짝 떼요. 브레이크 살짝 떼. 좌회전입니다. 네, 정지, 기어 중립.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쓰세요, 브레이크를. 네. 한 번만에 밟으면 이제 약간 브레이크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몸이 쏠리거든. 네. 네. 자, 기어 넣고, 네,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도 괜찮아요. 엑셀 좀 밟고. 옆에 차 쳐다보지 마세요. 저 횡단보 다 지나서 크게 꺾을 거예요. 엑셀 조금만 더 밟고. 그만 밟고. 자, 이제 왼쪽을 보면서 조금씩 돌립니다. 이 차로 어딘지 보세요. 그렇지. 엑셀 툭. 그렇죠. 이렇게. 앞에 보고. 엑셀 밟고. 알겠죠? 네. 대학생이에요?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멀리 보세요. 기능은 한 번에 붙었어요? 네. 트럭 쳐다보지 말고요. 오르막에서는 엑셀 좀 더 밟아주시고, 좀 더 밟아주시고, 자, 엑셀 힘이 약간 빼시고. 자, 내리막이죠, 그죠? 그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죠? 네. 그럼 브레이크 바로 흔드시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30km 구간이죠, 그죠? 네, 브레이크 조금 더 누르고. 네, 조금만 더 누를게요. 네, 힘 빼고. 네, 가볍게. 그렇지. 약간 오른쪽. 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그렇지. 네, 살짝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네, 조금만 더 떼고. 네. 그렇지. 오케이. 정지. 중립. 자, 어리에 보고 여기, 그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30km 미만으로 가야 돼요. 네. 20에서 34.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신호 바뀌면 기어 놓고 갈 거잖아요. 네. 엑셀을 밟을 때, 밟았다, 뗐다 하는데, 계기판도 한 번씩 보면서, 2초에 한 번씩. 네. 바늘이 30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 브레이크, 엑셀 떼고, 네. 그 속도가 줄어요. 그러면 쑥 줄면 다시 엑셀. 살짝만, 세게 말고, 다시 엑셀 떼. 엑셀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초에 한 번씩 계기판 봐주시고 앞에 차도 봐야 돼요. 네, 빨간불 들어올 때. 그리고 초록불 들어와도 바로 기어 넣지 마시고 앞차 이거 빨간불 꺼지는 거 보고 기어 넣어요. 자, 이제 기어 넣어요. 엑셀 살짝 엑셀 떼고 엑셀 밟지 마시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엑셀만 뗐다 밟았다. 다시 엑셀 살짝 엑셀 떼고. 그렇지. 다시 엑셀 살짝 조금만 더 엑셀 떼고. 그렇지. 다시 엑셀. 네, 좋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 자, 브레이크. 그렇지. 브레이크 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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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탑. 요 정도. 중립. 예, 네, 잘했어요. 잡고 있어도 돼요. 네.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에요? 네. 전공은? 저 사회복지학. 아, 왜 일종 안 떠요? 나중에 복지사 하려면 일종 필요하다고 그럴 텐데. 예, 나중에 필요하면 네. 4학년 되면 네. 3학년 되면 대형 따로 와요. 네. 네.
일종 안 따도 돼. 바로 대형 가면 돼. 운전 좀 하시고. 운전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대형은 도로주행 안 받아요. 장례만 합니다. 저번에도 여자분 한 분 오셨는데 대형 따서 갔어요. 사회복지사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한 2년 했더라고. 네. 그래서 이 정도 운전하면 대형 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형 해보라 했더니 대형을 따서 갔어요. 원래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지.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보고 대형 내가 공식 이런 거 다 올려놨으니까 보면 공부될 거예요. 1년 동안 조금씩 재미삼아 보세요. 네. 자, 앞에 신호등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앞차, 이거 빨간불 꺼지면 기르시면 돼요. 왼쪽 차가 가는 거 보고. 예.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면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멘트 나와요. 그때는 속도를 올리셔도 됩니다. 예. 기어 넣고, 엑셀.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차로 안 바꿔요. 그대로 가면 돼요. 네. 신호 바뀌었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중립. 차 서 있는 거 보이죠, 그죠? 네. 왼쪽 차가 오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저럴 때 이제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사이드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고개 돌려서 보는 거 봤죠? 네. 그래서 고개를 돌려줘서 봐야 돼. 그 시험 볼 때 말고도 사람들 다 멈추면 중립인가요? 그렇죠. 평상시에? 네. 원래 사람이 우선이야. 차들이 안 지켜서 그런 거지. 네, 사람이 우선이야, 항상. 네. 근데 시험 보면 다들 안 지키죠? 시험 끝나고 나면. 네. 예, 그게 문제예요. 나는 지키는데, 지키면 뒤에서 빵거려요. 그래서 난 비상 깜빡이 켜고 멈춰요, 항상. 그래 지킬 수 있거든. 본인도 저런데 건너봤죠? 네. 차들이 안 멈춰주죠? 네. 그 마음이 어땠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예, 속 돌리시는 겁니다. 원래 멈춰주는 겁니다, 사람이 저렇게 걸어갈 때. 그죠? 예. 사람, 차들이 자기가 우선인 줄 알고 다들 안 지켜요. 사람이 우선인데. 엑셀 밟고. 제한속도 이제 풀렸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B코스는 아까 출발할 때만 진로 변경 한번 하고 안 해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좌측 깜빡이. 예. 여기서 좌회전 돼요. 예. 좀 더 앞으로. 네. 오케이. 정지, 중립. 자, 여기가 이제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럼 우리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속도를 올리겠죠? 오르막이지만, 오르막이니까, 그죠? 근데 돌 때는 여기 밑에가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핸들을 꺾을 때는 엑셀에 발을 떼거나 발을 브레이크 살짝 얹어놓고 안전하게.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돌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속도 빠르다 싶으면 브레이크 발을 얹고 도시고, 속도가 느리면 엑셀 살짝 눌러주고 도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횡단보도 다 지나면 유도선이 여기는 그려져 있어요. 네. 유도선 따라가면서 오른쪽 끝으로 3차로로 붙으면 됩니다. 네. 자, 기어 넣고, 엑셀. 좌회전입니다. 네, 속도 좋아요. 네, 그대로 유도선 따라. 그렇지. 네, 끝으로 3차로 이렇게.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약 500m 앞. 알겠죠? 고가차도 네. 우측 옆길입니다. 직진. 예, 직진? 네. 브레이크, 신호등. 그렇죠. 잘했어요. 미리 내리려 하지 말고 뒤에 놓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예, 엑셀 밟지 말고. 그렇죠. 정지. 예, 잘했어요. 손을 너무 빨리 내려가려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D코스랑 B랑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아, D도 이 길이구나. 끝날 때까지. B도 여기 같고. 예.
A랑 C는 또 여기까지 오는 게 같아요. 네. 길이 비슷해요. 네. 근데 운전 잘하네. 해봤어요? 아니요. 근데 잘하는데? 감각이 좋은데? 몸의 감각이? 균형 감각이? 역시 게임을 많이 했어. 운전 게임을 많이 했어. 역시 틀려. 보면 느낌이 있다니까. 내가 이런 말 잘 안 물어보거든. 역시 틀려. 기어 잡고 있어요. 뭐 어떤 게임 많이 했어요? 그 트럭 운전 게임. 아, 유로 트럭. 아, 어쩐지 똑바로 잘 가네. 역시 이게 시뮬레이터가 도움이 된다니까. 이게 핸들도 좀 잘하고. 기어 넣고 출발. 엑셀 밟고 멀리 보세요. 속도 올려도 괜찮아요. 유로트럭 얼마큼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네. 한 6개월? 3개월 한 거. 3개월, 역시.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계속 유로트럭 연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도움 정말 돼. 연습 안 봐도 돼. 그것만 해도.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그대로 직진. 따라가지 말고. 직진.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300m 앞, 정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바로 앉고 앞에 적신호니까. 약 150m 앞, 키시고. 정회전입니다. 속도 줄이시고. 정회전입니다. 요 앞에, 예, 요건 아니고 유턴이고. 저건 유턴이에요. 다리 밑에는 여기가 잘했죠. 오케이. 그럼 레이싱 힐로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키보드로. 아, 레이싱 힐로 나중에 하나 사서 한 15만 원에 사요. 할부로 하나 사가지고 힐로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진짜 연수 안 받고도 운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차 사고. 여기서 돌면서 오른쪽 크게 4차로 들어갈 거예요. 핸들 많이 안 꺾어요. 거의 한 90도에서 110도 정도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럼 앞으로 더 가서? 더 가서. 가요? 그렇죠. 횡단보 다 지나서. 크게 돌 거니까. 예. 유도선 따라갈 필요 없죠, 그죠? 유선 따라가면 1차로고. 기어 넣고, 엑셀 2. 예. 오케이, 좀 더. 예. 조금씩 돌려, 이제. 좀 더 돌리고. 요렇게. 그죠? 딱 90도 들어가죠? 예.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힐로 안 해봐서 아직 감이 없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측 깜빡이 켜고 떼고. 아니 아닐 거예요. 그대로 가요. 떼요? 브레이크 떼요? 네. 우회전입니다. 여기 주유소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요. 빨리 안 가도 돼요. 예. 자, 돌리고 속도 좀 더 줄이고 돌려. 예. 브레이크 떼고. 예. 더 돌려. 더 돌려. 예. 이렇게.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세요. 예. 하나 들어갑니다. 예. 앞에 보시고. 제한 속도 예. 60km 구간입니다. 만약에 불법 주행차가 없으면 여기까지 들어와도 돼요. 근데 여기 불법 주행했을 때는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만약에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럼 더 속도를 줄여요. 네, 더 줄이면 되고 정 안 되면 멈춰도 돼요. 네. 천천히 트럭 들어온다. 그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죠, 그죠? 다 예측이 가능해요. 저렇게 속도를 올린다는 얘기는 끼어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네. 브레이크 앞에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네, 떼고 브레이크 등 꺼졌죠? 그럼 다시 엑셀 천천히. 다시 엑셀. 브레이크. 다시 기어. 천천히. 우회전차 조심. 네. 다시 엑셀 살짝.
잘했어. 브레이크. 예, 기다려. 중립. 자, 기어 넣고 왼쪽이 지금 비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하세요. 자, 엑셀 살짝 돌려요. 그렇지. 이렇게 왼쪽 보고 없을 때만 저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저런 상황에서 보통 감독관이 도와줘요. 네. 아니, 우리 직진 우선. 네. 항상 직진이 우선. 네. 브레이크 살짝 쓰는 건 괜찮은데 너무 세게 쓰면 뒤차 있으니까 저 차도 조심하세요. 저 우회전 할 수 있어요. 네. 천천히 가세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네. 분명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할 거예요. 예. 주의하세요. 천천히.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아, 배운 점 희한하게 하네. 천천히, 예, 천천히. 시험 볼 때 저런 차들이 있으면 스트레스야. 갑자기 또 좌측 깜빡이 또 왜 켜. 저 보세요. 그죠? 깜빡이 좌측 다시 우측 깜빡이잖아. 뭔가 좀 이상하게 운전하죠? 예, 조심하라는 거야. 티나. 우회전입니다. 예, 우측 깜빡이 켜고. 신호 통과. 네, 저기 우회전 저기 저쪽으로 빠질 거예요. 네. 우회전입니다. 네, 왼쪽 차들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자, 저쪽까지 갑니다. 네, 돌리고, 예, 네, 더 돌리고,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자, 왼쪽 보고 차 안 오면 진행. 앞에도 보고 다시 왼쪽 한번 더 보고 없죠? 진행. 오케이. 잘했어요. 만약에 차가 오면은 정지해야 되겠죠, 그죠? 예. 직진. 앞에 차 조심. 브레이크. 깜빡이 켰죠, 그죠? 예.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엑셀. 예. 잘했어요. 약간만 왼쪽으로. 도로 폭이 넓어요.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오른쪽 버스 정류장 들어갈 거예요. 약 5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핸들을 꺾기 전에 항상 오른쪽 봐야 돼요. 오른쪽 버스 없죠? 예. 왜냐면 전도 킥보드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꺾으시고 약간 왼쪽. 종료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많이 안 꺾어도요? 깜빡이 꺼져 버리죠, 그죠? 너무 많이 꺾으면 꺼지니까 꺾지 않거든요. 예. 더 앞으로. 브레이크만 떼면 돼요. 엑셀 밟지 마세요. 크리프 기능이 있으니까. 정지. 파킹. 누르지 말고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고. 깜빡이 안 꺼도 돼요. 다 돌려. 눌러서. 그렇지.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동 걸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번엔 C코스 할 거예요. 예. 자, 저 가서, C코스 가서 좀 쉴 거니까, 그때 핸들 좀 알려드릴게요. 핸들이 약간 좀 불안해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출발하십시오. 기어는 M까지만 넣고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없죠? 기어 D 놓고 왼쪽 보고 다시 출발. 너무 많이 꺾지 말고. 예, 왼쪽 한 번 더 보고. 예,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예, 깜빡이 꺼주고. 예, 잘했어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직진입니다. 그래서 예,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트럭 뒤에 쓰면 돼요.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50km 구간에서는 61km 되면 실격이니까 가끔 속도계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중립.
트럭, 유로 트럭은 자동차 모드로 연습했어요? 아니면 유로 트럭으로 연습했어요? 트럭 모드로. 트럭 모드로. 뭐 이게 널널하겠네, 폭이. 승용차 조그마하니까 널널하지 뭐. 가끔 옆에 조금 긁히고. 나중에 이제 안 긁히고 할 수 있을 거야. 키보드로 하니까 긁히는 거지 뭐. 핸들로 하면 안 긁힐 거야. 그 힐 살 때 새 거 살 필요 없고 중고 사면 돼. T150이나 G29나 이런 거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사기 조심하시고, 중고 살 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리고 내가 충분히 연습하고 나중에 다시 되팔면 돼. 그죠? 예. 그대로 트럭 따라.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한번 보고. 전동 킥보드 없죠? 들어갑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아직 끄지 말고. 예. 깜빡이 끄시고. 예. 끄셔야 돼요, 이제. 예. 자, 오른쪽 타러 열러. 예. 좌측 깜빡이 켜고. 쭉 앞으로 갑니다. 오우, 차가 많네, 여기 지금. 브레이크 발언지고. 예. 속도 줄이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엑셀 살짝 밟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지고. 예. 못 가면 기다려도 돼요. 정지. 자, 브레이크 떼고 양보해주는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예, 그렇지. 그러면 깜빡이 켜주고. 만약에 실제 시험 볼 때, 네. 만약에 실제 시험 볼 때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막힌다. 네. 그럼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도 돼. 그럼 양보해줘요. 속도는 거의 한 5km까지 줄이고, 천천히 가면서. 자, 뒤놓고. 알겠죠? 네. 그럴 때는, 손을 뻗어도 됩니다. 지금 아마 공사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막히네. 아니, 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로. 멈출 때만 내려가세요. 엑셀 밟고.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 막혀. C코스는 가다가 2차로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나가면 안 돼요. 실선이라서 감점 받으니까. 예. 점선에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실선이라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멈췄다 싶으면 가죠 또. 그러니까 중립 놓지 말고 10초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렇지. 잡고 있고. 이거 브레이크 떼고 싶으면 감점되는 거, 이렇게. 정지 때 미제도. 자, 기어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좀 더 밟고. 네, 좀 더 밟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나가면 차로 변경을 해야 돼. 차가 엄청 많죠? 네, 방법 알려줄게요. 브레이크 떼고. 자, 시험 볼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중립. 자, 창문을 다 내립니다. 네, 다 내려요. 왼쪽 거 내려요. 네, 자, 기어넣고 출발. 자,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도 써먹어도 돼요. 좌측 깜빡이 켜세요.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세요. 네. 다시 기다려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예. 네. 자, 엑셀 밟고. 장보해 주죠? 예, 네. 왼쪽 보고. 예. 네. 예. 네. 그렇죠. 들어가세요, 이제. 앞에. 그렇죠. 오케이? 예. 네. 깜빡이 끄시고. 예, 네. 그럼 비상 깜빡이 한번 켜주고, 내가. 알겠죠? 시험 볼 때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창문 올려. 멈춤 올리세요, 멈춤. 위험하니까. 예. 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양보를 해줘요, 거의. 예. 시험 볼 때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침착하면 돼요. 정지, 예. 중립하고 창문 올리고. 좋은 팁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C코스가 여기 공사 때문에 여기가 좀 어려워요. 기어 잡고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C코스, 실제 시험, 자, 여기 실제 면허 따고 나서도
출근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럴 때 창문 열고 손을 뻗으면 돼. 네. 항상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야 돼요. 뒤로 밀리죠, 그죠? 네. 네, 기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는 거. The ants are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자, 출발 준비 되셨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야지. 네. 출발은 내 출발 준비 됐습니다. 뭘 하려고. 아직 멘트 안 나왔어요. 채점기에서 시험을 시작을 해야 채점기지. 지금 채점 안 되고 있어. 네. 이 주행 시작을 눌러야 스타트 있죠? 네. 그때부터 채점이야. 네. 네. 아셨죠? 네.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아니 자꾸 됐어요. 감자 안 먹어.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 정도 감자 안 먹어. 5m 지났잖아.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똑같아요. C코스처럼 그대로 가면 돼.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시험보다 뒤에서 빵 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잘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잘했어요. 자, 아까 C코스는 2차로잖아요. 네. A코스는 3차로. 그대로 가면 돼요. 옮길 필요 없어요. 물론 저 앞에 이제 공사하면 옮기긴 해야 돼요. 그때 못 옮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손을 내밀면 돼요. 네. 그러면 천천히 브레이크만 떼면 크리프 현상으로 가면서 양보 다 해주니까.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롯데 와이퍼 하면 닦고 가면 좋겠죠? 그렇지. 움직일 때 켜는 것보다, 그죠? 네. 공사 끝난 것 같아요. 끝났네요. 우측 옆길입니다. 계속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계속 그대로 가면 돼요. 네. 옮기지 말고.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여기도 좌회전 되는데 왜 옮기는지 모르겠어. 이거 기다리는 저 앞에 좌회전하는 게 낫지. 그죠? 맞죠. 우린 직진입니다. 직진. 좌측 밝힙시다. 불법 주차 있네요. 들어갑니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다시 우측 깜빡 켜고 오른쪽 보고 들어갑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트럭 따라가면 돼요.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왼쪽 한번 보고 네, 들어갑니다. 자, 왼쪽 2차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원래는 끝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막히고 있죠? 막히고 있어 미리 들어온 거예요. 때로는 감점 먹더라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못 들어와 일로 꼬리 물게 돼가지고 양보들 안 해줘. 네. 그래서 도로 주행을 약간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이럴 때는 판단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로 들어와서 원래는 깜빡이고 이렇게 옮기는 건데 원칙은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막혀 있어. 도로도 짧아요, 그죠? 네. 해봐야 뭐, 지금, 100m도 안 돼. 이거 가다 깜빡이고 못 들어오거든. 그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물고 들어가는 거야. 감점 한번 먹더라도. 네. 뭐, 해봐야 감점 뭐, 7점 되는 건데, 뭐. 응? 합격은, 그죠? 합격은 좀 7점의 합격이잖아, 그죠? 네. 네. 때로는,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응? 막혀서, 너무 막혀서. 그래서 왼쪽을 보라는 거예요. 없으면 앞, 왼쪽 보고 없어 앞에 막혀 그럴 땐 아이 그냥 바로 2차로 저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온다고 초보분들은 쉽지가 않거든.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때는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써야 돼. 네. 그죠? 예. 원래는 우회전은 끝으로 붙어서 깜빡이 옮기라 돼 있지만, 그게 무슨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사고만 안 나면 되니까,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는 있어요. 실제 운전에서도 마찬가지. 예. 도로교통법을 다 지켜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 어느 정도는 위반하는데 12대 중과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괜히 사고 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신호위반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화수 치마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다에서 지나면 어린이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들었죠? 네, 어린이 보호요. 좀 더 앞으로 조금 더 갑시다. 오케이.
밝히고. 네, 터치해. 네, 그렇지, 끄고.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자, 앞에 트럭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저런 것들이 이제 시험 볼 때 변수야. 저런 게 왜 있냐고, 시험 보는데. 그지? 예. 네. 계속 가요. 걱정하지 말고. 자, 브레이크 내 도와주고 핸들 잡으세요. 네. 가네. 다행이다. 고맙게. 네. 아니, 이게 차폭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못 통과해. 근데 나는 통과해요. 네. 자,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지. 브레이크 소리가 안 들어오네. 아! 브레이크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 자, 잠깐 얘기 좀 해줘 볼게. 브레이크 안 하면 위험하거든. 밤에. 출발. 우리 직진이. 통과. 통과. 60km 돌아. 제한속도 60km. 우측값 밝히고. 속도 더 올려. 속도 더 올려. 자, 오른쪽 보고 들어갑니다. 잘했어.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네, 요 정도만. 종료합니다. 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면 야간 운전할 때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해요. 그럼 내 차에 브레이크 등이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아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깜깜하네. 약 500m 앞.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 어떻게 할까요? 어두운 밤에, 예, 벽을 뒤로 세워놓고, 예, 브레이크 밟아보면 되겠죠? 약 300m. 벽에 반사가 되겠죠?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항상 지하 주차장에다 세워놔요. 아침에 브레이크 밟아보고 출발하거든. 그게 좋은 겁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더 줄이고. 우회전입니다. 됐어요. 잘하고 있어요. 3차로. 제한속도 60km. 자, 유턴 남았으니까 1차로까지 변경해보세요. 직진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깜빡이 껐다 켜야 되는데, 네. 안 껐다 켰죠? 네. 그럼 감점이겠죠? 진로 변경 과하다. 깜빡이 하나로 두 칸 가면 진로 변경 가다. 네. 깜짝 들어갑니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직진. 고등학교도 달리기 많이 안 해봤구나. 약 300m 앞, 저기에. 유턴입니다. 자, 왼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 150m 앞. 해야지, 깜빡이. 유턴입니다. 왼쪽 들어갑니다. 속도 줄이면서.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점선까지 가서 더 줄여. 좀 더 앞으로 갑시다. 신호 바뀌었죠? 엑셀은 밟지 말고. 정지. 자, 왼쪽에 보면 점선 보이죠? 점선이 한 4개 정도 보이게 쓰면 돼요. 네. 신호 바뀌는 거 조심하고 항상. 네. 유턴은 처음 해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기어 넣고, 자, 브레이크 떼세요. 다 돌려요. 엑셀 안 밟아도 돼요. 다 돌려서 되는데. 자, 앞에 노란 선이 보일 거예요. 자, 요 정도에서 이제 풀어요. 풀어.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예, 잘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네. 우측 깜빡이고. 유턴 제일 쉬워. 예.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예, 스탑. 종료 지점에 마무리. 도착하였습니다. 네, 잘했어. 아까 이제 진로 변경 가다. 깜빡이 하나예요. 그죠? 그거 이제 감점 먹은 거예요. 네. 나머지 잘했어요. 뭐, 시험, 차분히만 합격, 차분히만 하면 합격합니다. 네. 네.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동 걸어놓고 있고요. 합니다. 합격입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친구 올 거예요. 자, 내릴 때는 꼭 차가 오는지 보고 내려야 돼요. 문 열면 개문 발차면 본인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내려야 됩니다.